올랄라 오늘의 이야기 피아노 치기는 지겨워. 마르콜리노는 날마다 3시가 되면 피아노 연습을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피아노 연습을 그만둔답니다. 에이, 피아노 연습은 정말 지겨워. 그런데 마르콜리노, 뭐 하는 거니? 지금 당장 피아노 앞으로 돌아가지 못해? 마르콜리노는 별 수 없이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가요. 마르콜리노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치기는 정말 지겨워. 그랬어요. 마르콜리노는 피아노 치기가 정말 싫었어요. 지겨워. 주먹으로 피아노 건반을 마구 내리쳤어요. 그러자 마르콜리노! 엄마. 연습을 열심히 해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엄만 너만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그래요? 그럼 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어요? 아, 그래.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연습할 시간이 없어졌거든. 아, 그랬구나. 마르콜리노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피아노 연습을 했죠. 엄마를 위해서요. 정말이지, 피아노 치기는 너무 지겨워. 마르콜리노 정말 안 됐다. 맞아요. 지겨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어머, 뭐야. 지겨운 일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본 적이 있어? 네, 수영 배우는 거요. 에? 이 수영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물에 동동. 나 싫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무섭고 답답하고 콧속에 물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뽀야,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왜 억지로 하는 거야? 엄마가 시키니까요. 우리 엄마 얼마나 무서운데요. 진짜? 그럼 뽀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하기 싫다고 말해본 적 있어? 아니요. 뽀면이 생각엔 뽀야가 엄마한테 나 수영하기 싫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마도 억지로 시키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뽀뽀 친구들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있는 일 있나요? 그럼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풍덩기가 싫어요. 엄마가 계속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먹기 싫다고 이야기해봤어? 엄마! 나 풍덩기 싫어요. 피아노요. 엄마가 미술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계속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해요. 내가요, 밥 조금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많이 먹게 해서 먹기 싫어요. 엄마가 왜 많이 먹으려고 그러실까? 배가 비으면 빈속에 먹어도 이따가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을 텐데 그거 먹으면 또 배가 아프니까 그런 거. 책이요? 저가 옛날에 다 읽었는데요. 유치원에서도 읽고 그러는데 엄마가 계속 읽으래요. 받아쓰기요. 맨날 받아쓰기만 하면 언니 맨날 100점만 받고 나 맨날 100점 안 맞아. 그래갖고 맨날 엄마한테 혼나니까 엄마가 되게 싫어해요. 올랄라. 그래요, 그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르콜리노는 너무 지겨웠지만 엄마를 위해 억지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건 멋진 카레에서 멋진 소방관, 멋진 미술가, 멋진 고개비행사, 멋진 태권도 선수, 야!
멋진 해적도 좋고 어쨌든 훌륭한 피아니스트만 빼곤 모두 다 해보고 싶어. 마르콜리노는 고민 끝에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얘야,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재미없는 일, 지겨운 일 때문에요. 마르콜리노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래, 네 엄마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네, 저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음번에는 네 엄마와 함께 오렴. 네. 다음날 마르콜리노는 정말로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마르콜리노, 이걸 보렴. 이게 뭐예요? 사진이란다. 네 엄마 사진. 상자 안에는 엄마의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엄마도 멋진 비행사가 되고 싶었나 봐. 얍! 얍! 응? 엄마도 태권도를 좋아했어요? 헤? 엄마도 해적놀이를 했었네. 엄마가 미술가도 되고 싶었다고요? 엄마! 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머나 어머나! 엄마도 마르콜리노처럼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구나.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지? 뭐였을까? 우리 엄만 사탕가게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대. 왜? 맛있는 사탕을 맨날 맘대로 잔뜩 먹고 싶어서 그랬겠지. 우와, 그래서 꿈을 이루셨니? 아니, 대신 맨날 공주야, 이 썩는다, 사탕 먹지 마라, 사탕은 몸에 나쁘다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가 되셨어. 뭐라고?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꿈이 뭐였는지 혹시 알아요? 한번 이야기해볼래요? 엄마는 개그맨이 되고 싶어. 개그맨이 너무나 좋아서. 엄마 누구 데 잘해줘? 엄마요?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나는 낼 수 있는데. 이거 해요. 우리 아빠는요, 어렸을 때 하모니카도 잘 불고요, 기타도 잘 쳐서 멋진 음악가가 되고 싶었대요. 엄마는? 엄마는요, 몸이 날씬해진대요. 여러분 강사가 되고 싶었대요. 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지금 꿈을 이루셨대? 네. 아빠는 어렸을 때 경찰이 되고 싶었대요.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때려줘요. 우리 엄마는요, 커서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대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대? 친구들을 가르치려고요. 우리 아빠는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요. 우리 엄마는 가수를 뒤에서 춤추는 백댄스 하고 싶대요. 왜? 근데 엄마가 옛날에는 먹고 살 돈도 없어서 그런 거는 못했대요. 올랄라.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네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봐요. 마르콜리노는 어린 시절엔 엄마도 자기와 같은 모습, 같은 꿈을 가졌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엄마가 피아노 치는 사진은 없나요? 없긴 왜 없어. 여기 있지. 사진 속엔 정말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엄마 표정이 왜 이래요? 네 엄마도 너처럼 피아노 치는 걸 몹시 싫어했거든. 그래서 피아노 배우는 걸 그만두었단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그게... 기억 안 나니? 피아노 치기 싫다고 발버둥 치던 거? 기억나요.
마르콜리노는 그제야 엄마의 비밀을 알았어요. 엄마가 피아노 배우는 걸 그만둔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엄마도 피아노 치기 지겨웠단 걸요. 히.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르콜리노를 악기 가게에 데려갔어요. 잘 보렴 얘야.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단다. 우와. 자, 네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골라보렴. 마르콜리노가 고른 건 튜바라는 악기예요. 마르콜리노는 날마다 열심히 튜바 연습을 했죠. 가끔 엄마가 피곤하지 않니? 조금 쉬었다렴 하면 마르콜리노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튜바 연주자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